자, 정용이 녹화했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던가요? 어떤 기분을 묻고 답하는 말이던가요? 네. 어떤 기분인지 묻고 답하고 네. 있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분 묻기네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자, 그래서 how do you feel이 왜 상대방의 기분을 묻는 표현인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ow의 뜻은 두 가지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왜? how의 뜻은 어떻게?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 어떤? 어떤 이라는 뜻도 있죠. 네. 어떻게는 어찌하고 똑같은 뜻이고 네. 어떻게 어찌는 뭐 물어볼 때 쓰는 거다. 방법. 방법을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어떤이라는 뜻일 때는 뭘 물어볼 때 쓰는 거다. 상태. 상태를 물어볼 때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때도 쓰고요. 어떻게 학교에 가니? 어떻게 그들은 뭐 달려가니? 어떻게 운전하니? 어떻게 밥을 먹니? 네.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때도 쓸수 있고요. 그때 how의 뜻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feel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feel의 뜻은 느끼다. 그렇죠. 느끼다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이건? 그렇죠.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 do나 더즈. does나 did가 들어있는데 feel이란 형태일 때는 원래 모습이니까 do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이고요. 네. 뭐 feel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모습은 어떻게 바뀔 거냐? feels가 될 거고요. 네. feel 안에 did가 들어가면 did는 했었다라는 과거의 의미입니다. 과거요. 그러면 feel의 모습은 felt로 Felt. 바뀌게 될 거예요. felt는 feel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에 feel이 하다시였고 그러면 이 안에 원래 뭐가 숨어 있었다? do가 두. 숨어 있었고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feel. You feel 뭐 하나 뭐 아무거나 넣어볼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You feel happy. You feel happy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너는 행복한 느낌이 든다 행복한 기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happy의 뜻은 해피의 뜻은 행복한.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How?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가 된 거고 그 다음에 you feel은 You feel. 네가 느낀다는 뜻이 형성됩니까? 네. 그러면 뭐가 완성됐다?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세 있는데 세 가지. 가지 중에서 비동사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하다시 맞습니까? 네. 맞죠. 하다시 중에서도 뭐가 숨어 있는 경우다? 두. 그래서 you feel은 네가 느낀다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느끼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둘을 보내서 do를 Do you feel? do you 하면 뭐 하고 싶은 막뭐뭐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 웃고 싶은 느낌. 그렇죠. 묻는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how do you feel은 상대방의 기분을 묻을 때 쓰는 어떤 상태인지 기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 대답은 I feel sad. I feel sad. I feel sad. 오케이. 누가 내가 내가 뭐 한다? 필요하다. 슬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내가 슬프답니까? 이거 합치면 아, 슬프답니까? 맞네. 내가 느낀다 이렇게 누가 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다 중에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 두요. 네. sad의 뜻은 sad의 뜻은 슬픈. 이거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do you feel? 그렇죠. I는 너로 나는 너로 바뀌어야 되니까 영어로 네. 하면 I는 you로 바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얘는 you로 바뀐 거죠. How do 네. you feel? I feel sad. 자, 이제 청룡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묻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How do you How feel?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래서 이번에는 I feel I feel hungry. hungry.
I feel hungry. Hungry 의 뜻은 배고픈.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you feel? 이 완성된 거죠. How do you feel? 기분 어때? 오케이. 그래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했더니 I feel sleepy. I feel sleepy. I feel sleepy. 오케이. Sleepy하고 sleep하고 비교할 거예요. Sleepy의 뜻은 졸린. 졸린이라는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Sleep의 뜻은 뭐지? 잠이란 뜻도 있고요. 네. 자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 잠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무엇 잠. 하다는 뜻일 땐 뻔하죠. 네. 이름시. 에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 아, 이름시. 아이 슬립 하면 뭐 뜻일까? 아이 슬립이요. 이렇게 해보자. 읽고 뜬 말하기. 읽어볼까? I sleep at. 네? 저거 뭐지? 10, 10, 10. 아. I sleep at 10. 뭐 뜻일까? 나는 나는 잔다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I sleep 누가다니까. At 10의 네. 뜻은 뭘까요? At 10의 뜻이요? 10시에 나는 잔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왜요? 10시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인데? 언제니까 이리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뭐지? 아 언제 when 너는 자니? When "나는 잔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면 "너는 자니"는 금방 만들어질 텐데요. 네. 그래서 when I sleep 에? 너는 언제 자? 나 10시에 자. Sleep at 10. 나 10시 자는데. When I sleep. 아 when I sleep이야? 아닌 것 같은데. 아 I sleep. 그러면 묻는 느낌 when 덜지 맞지? Do you sleep? Sleep의 뜻이 여기서 아, 무슨 뜻이야? 자다. 면 무슨 시야? 하다시. 지금 뭐가 숨어 있어? Do. 그러니까 너는 자니 언제 자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When do you sleep? 오케이. 그러면 그 여자가 10시에 잔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She sleep at 10. 오케이. 아직 뭐가 틀린지 모르네요. 아. She it 뒤에 하다시에는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 Does. 응? 그러면 그녀는 10시에 잡니다. She sleeps 뭐지? At 10. She sleeps at 10.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몇 시에 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는 몇 시에 자니요? When does she 잠깐만 sleep. 오케이. 그러면 너의 어머니 언제 주무시니? 로 바꿔볼까요? 너의 어머니는 언제 주무시니? 요거 대신에 못 쓰면 돼. Mother. 너의 아, 어머니. Your mother. 오케이. 그러면 너의 어머니 몇 시 주무시니? 라는 표현은 뭐가 되겠다? When does your mother sleep? When does your mother sleep? 했더니 안방 길어봤자 해서 She sleeps at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러면 이건 그 남자 어떤 기분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 He do you feel? 아, he does. He does. Does you? 아, you 아닌데? 여기서 바뀌는 거는 너가 그로 바뀐 거밖에 없으면 그럼 영어 여기에서 뭐를 뭐로 바꾸는데? How does he feel? 알겠어? 네. 너의 아버지는 어떤 기분이 하고 싶으면 How does
mother feel? 너의 brother는 어떤 기분이 하고 싶으면? How does your brother feel? 하면 되겠죠. Your father도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Your brother도 안만 길어봤자? He. How does your father feel? How does your brother feel? How does your mother feel?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I feel angry. I feel angry. I feel angry. 만약에 그 남자가 화가 났으면 he feels 그렇지 he feels angr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he feel? 이라고 물어보겠지. 네. How do you feel?니까 I feel angry. 그래서 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라고 했더니 How do you feel?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한번 써볼까요? Thirsty. 예. Thirsty. 더스티 이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더스티 쓰기 연습 안 해왔습니까? 설마 참아 저건 그건 말하지 못하겠다 참아 그거 이거 뭔데요? 쓰요? 쓰 혀를 살짝 안녕하세요 혀를 살짝 물고 드 쓰 아이고야 아주 비슷하게 하느냐 TH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쯔쓰 쯔쓰 얼스티 썰 얘가 누가 소리 내는 건가? 쓰기 연습 안 해왔습니까? 네 뭐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뭐 이런 숙제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안 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잘 치세요. 네.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